엄마는 일단 예. 제가 나 저는 원래 성격이 나오는 대로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뭐 맞아요. 예, 어 나오는 저기는 대로, 건 예. 없어요. 엄마는 사실은 남의 사주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실진 나이는 그렇고, 호적 나이는 5, 8년 곁들이 되어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예. 5, 8년 개띠가 맞는 게 왜냐면 엄마는 이 사주로 살았으면 죽었어요. 개사생 4월 21일 이걸로 살았으면은 죽었다고. 2014년도에서 16년도가 엄마가 그 고비가 왔었어요. 그때 내 수술했나? 자궁으로 그러니까 무릎에서 어 수술했어. 그러니까 그때가 엄마가 세상 자뭐 이제 뭐 등질 뻔한 시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남의 사주로 연명을 했기 때문에 잘했고 근데 엄마는 이렇게 봐도 뭐 딱히 답답하다는 건 없어요. 왜? 답답한. 엄마네는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라 내 부모부터 조상이 답답한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엄마 뭐 답답한 거 있어요? 돈 때문에 답답하지만 다른 건 돈은 없어요. 100명, 1000명을 갖다 놓고 물어봐도 다 돈은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막 이런 아니, 내가 거예요. 가지고 근데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살다 보면 부족하니까 자꾸 빌려서 가지고 빚이 많아, 지금. 빚이 한 8천만 원 있는데, 그거 아닌 거는 없어. 그래도 막, 내가 막그 빚을 갚아주고, 마동바동 막 죽도록 내가 힘을 쓰지는 않아, 얘. 맞아요. 순리적으로 풀려나가겠지 하고 막 참는 거야, 지금. 근데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그거는 이제 엄마가 예. 엄마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메꿔줘요. 근데 왜 엄마 뭐가 모르게 왜 터가 떴는지 뭐가 됐는지 이동이 들어오네요. 이동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집이 1, 2층이 있는데 주택인데 1층에서 내가 살다 2층으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거든. 그러니까 이 이동이 들어와요. 예. 근데 1층보다 2층이 더 나을 것 같아. 1층이 좀 집이 이렇게 좀 내려앉은 느낌이에요. 맞아. 그 집이 주택을 샀는데 집이 안 팔려. 안 팔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몇십 년 살다가 지금 이제 2층으로 올라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층으로 올라앉는 게 2층이 1층이에요. 다른 집 예, 비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길이 밑으로 있고 울로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2층은 바로 이제 다른 이 소방 도로로 다니고 나는 이제 1층이니까 밑에 원래 있던 도로로 다니거든요. 그래. 2층이 1층 높이밖에 안 돼. 뒤집었다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터가 뭐가 저기 든지 이동이 좀 들어온다. 근데 엄마 거기 왜 들어갔지? 고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고집에.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되는 게 없고. 가족들이 다 몸이 하나씩 아파요. 근데 이제 거기 또 지금 현재로는 2층에 딸내미가 살다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가거든요. 이사를 나가고 그 집을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전세를 줘도 줘야 될 형편이라. 근데 돈이 없어서 맨날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감이 어째갖고 해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해결돼요. 그런데 이제 옛날 집이 되다 보니 사실을 바꾸고 이제 도배장판 하고 뭐좀 수리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도 얹거든요. 도시가스 좀 넣고 이래 하려면 돈이 좀 들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연구를 한게 밑에 층을 수리를 싹 해. 그걸 전세를 주면은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냐. 지금 2층 내가 갈라 하는 지금 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를 낸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터 이동이 나오고 엄마는 다른 거 근심 걱정이 없어. 그치, 그치, 왜냐면은 다 때우고 넘어왔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환란이 있어도 젊어서 이렇게 이게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지. 지금은 뭐 그닥 저기 한건 없어요. 그런 게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돈이 그리 줄지 있는데 내가 안 되죠. 엄마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큰 나가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터만 좀 터가 뭔가 이게 떴다고 그래요. 터가 이렇게 떠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런 게 지금 막비 오면 물도 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마음먹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좀 낫을까요? 좀 낫죠.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하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집이 안 팔려서 못 팔았어. 안몇 팔리는 이유가 년부터. 있겠죠. 그러니까 요새 주택 시세가 없으니까 주택 최고가에 샀거든요, 우리가. 딱 우리 그집 사고 나면 집값 주택이고 막 형편없이 되고. 그때는 어른하고 막 아들도 많고 이리 살아나게 거기 눌러 앉아 살았어. 그래도 엄마는 다른 거는 없고 건강만 해야 되고 엄마는 사주댐을 다 벌써 다 해놨고 원래 엄마 이 지금 원사주로 살았으면은 벌써 50 중반에 벌써 돌아가셨어야 돼. 그래, 그때 맞아 수술했어. 그리고 그때 뭐가 낙상이 됐든 낙상이라는 건 내가 떨어지든 떨어지는 물건이 됐든 그렇게라도 내가 때우고 넘어가야 되는. 하여튼 높은 데서 늘져갖고 그래도 아무데 다친 데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때우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인데 사주가 남의 사주로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네. 근데 이름은 뭐하러 바꿨어요? 이름 좀그 뭐고 이제 어쩌다 보니 철학관에 이제 또 어울리가 놀러 가게 됐어. 놀러 가는데 철학관에서 바꾸래 해가지고 바꿨어. 그래서 호주까지 학다 바꿔버렸어. 왜냐면 이 이름으로 먼저 이름으로 그래도 50년 이상을 살았잖아. 그쵸? 그러면 내 이름이 이제 나한테 다스려진 나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돼서 이 기운이 흡수돼 있는 상태인데 이름을 다시 바꿔놓으니까 이 이름이 나하고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름이 나쁜다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힘든 건 맞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막 바꿔가고 호주까지 다 바꿔가고 내가 이제 바꿔서 돈 벌었어요? 아직까지 못 벌었지. 언제부터 벌을 건데? 지금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있어요. 안 벌려. 안 벌려. 안 벌려. 나이가 있으니까 그 쉽지도 솔직히 않지, 또. 교육을 받아도 10분, 100분을 받아도 이게 안 되고. 그래 내가 이게 또 침울해도 흔들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이 모든 건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때를 잘 잡고 시를 잘 타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오지만 그걸 못 하면 또 나이가 그래서 있으니까. 일단 엄마는 남의 명으로 살으신 게 잘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진짜로 뭐 높은 데서 떨어지든 뭐 해서 널찌든 간에 잘못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돈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예. 눈줄기 그래 맞는데. 사람이 내가 살아 있는 게 좋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예? 물론 뭐 돈이 있어서 돈이 풍족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쁘진 않다.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맨날 하루하루 사는 게 복이고. 그래서 엄마는 좀만 그냥 더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사셔도 돼요. 그리고 집은 위로 올라가시는 게 맞아요.